반갑습니다. 교수님, 박신님, 스페셜 게스트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 제이님이 특별한 그 외출이 있으셔가지고 스페셜 게스트님이 오셨는데. 화려한 외출. 아, 화려한 외출. 네. 야,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은 우리 진짜 역사학계의 박사 같은 박사, 박사 아닌 박사, 교수 아닌 교수, 우리 양차생 모셨습니다. 와. 와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역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네.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된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예. 글로리죠?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우리 저 안 교수님, 아니 안 교수님이 안 계실 때 아니고 정 교수님이 안 계실 때 안 교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이님 안 계실 때 또 양 차장님 계셔가지고 다음에 또 스트리밍 다운로드 대박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좀 나는 별로 이렇게 아니 어딜 가나 이렇게 남자들만 하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여성으로 섭외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좀 아니 우리 양차장만한 권위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 아, 그럼요. 성별을 떠나가지고 아이고. 약간 여성성을 좀 보여주세요. 젠더의 문제가 아니니까. 옛날에 그 저 버스를 타고 가면 차장님 계셨잖아요. 오라이 하시던. 네. 아니, 평소에 내 앞에 제이님이 앉아있었는데 왜 오늘 시큼한 사람 앉혀놨어? 가져봐. 네. 우리 제일 아쉬워하는 저 정 교수님 너무 아쉬워하지 너무 마시고요. 잠깐 네. 나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제이님은 강했다라는 것을 다시 실감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수님 이번에 9월 달에는 심하게 파이팅 한번 하신다는 그 예고를 한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파이팅 안 하세요? 박신님? 아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파이팅? 9월달에 파이팅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오늘 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게 파이팅이죠. 네. 아니요. 네. 어디 한번 들이대는 거 없었냐고. 어딜 들어대요? 박물관도 가고 말이지. 아, 예, 예, 예. 했잖아. 아, 항상 하는 일이고요. 박물관이든. 9월달에는 뭐 9월달에는 저기 이슈 한번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랬어요? 그런 걸 또 기억하네. 아이, 그럼 내가. 나는 완전 잊어버렸는데. 이슈 없어요? 어찌됐거나 이제 박물관 이런 거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 교수... 시작하시죠 뭐. 그래요. 교수님 너무 저... 근황 토크가 많아. 아니 근황 토크를 네. 시작도 안 했어 이제는. 교수님 저 이번 달에는 식민사학이나 또는 제하사학이나 이슈를 갖고 선점을 하고서 또는 정 교수님을 덥게 만드는 에어컨을 틀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이 없었습니까? 뭐 이슈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 뉴스인가요? 9월 오늘이 며칠이지? 13일 뉴스인가? 네네네 13일 기사에 보니까 중국이 이제 아예 백제까지 자기네들 역사의 범위 안에 집어넣었다는 네네. 그런 네네. 기사가 떴어요. 네네 신라를 빼놓은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라를 빼놨다기보다는 뭐 순차적인 거겠죠. 앞으로 아, 순차적인 반드시 거다. 신라도 네, 반드시 네. 자기네 거라고 할 날이 오지 않을까. 네. 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역사를 우리 역사를 모두 이제 자기 역사화하는 것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주류 사학이 매국 사학이죠. 매국 사학이 그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역사 전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해놓은 역사 왜곡을 등에 업고 오히려 민족 사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비 역사 학자들이라고 매도하고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고 해놓고 학술 강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학술 강연도 이렇게 하고 칼럼도 보면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겨레 20일에 칼럼을 쭉 연재를 하면서 그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지 우리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다. 순간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동북아 역사 재단은 존재하고 있나요? 아직도 존재를 하기 뭐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아, 네. 아직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나요? 그럼요. 아, 도대체 언제 해체시킬지 시켜야 될지가 그것도 아니고 이건 오늘 당장 해체시켜도 시원찮은데 사실은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총서라는 게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백제까지도 이렇게 책을 냈잖아요. 이런 정보가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이런 데서 원래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와야 되는데 어느 교수가 우연하게 이렇게 뭘 봤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게 뉴스화 되잖아요. 되고. 아, 뉴스화 되니까 네네. 전혀 뭐 이런 동북공정에 대항하고 뭐 일본의 역사역에 대항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재단의 목적에 맞는 어떤 행위나 그런 실적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오늘 10년 전에도 중국 갔을 때 서점 들려서 이 역사 서적들을 갖다 쭉 살펴보는데 그때도 이미 고구려, 부여, 백제 아니 백제 빼고 고구려, 부여, 발해 이건 이미 그네들 역사 속에 반영시킨 책들이 뭐 서점가에 다 꽂혀 있었어요.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동북아 역사재단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론이 학문적 연구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이 기본 바탕 이론이 어차피 중국 동북공정하고 주류사학의 이론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똑같거든.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고 그냥 그 격까지 치는 책들이나 번역해내고 그다음에 한다는 짓이 우리 이덕일 소장 잘 아시죠? 네네. 우리 역사를 글로서 많이 발표하시고 네. 그다음에 독립운동사라든가 아니면 민족사학의 맥을 이어서 역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이 이덕일 이분을 갖다가 죽이지 못해 안달이거든요. 이 주류사학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주류사학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 일본의 식민사학 이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 역사를 먹기 위해서 작업해놓은 것을 부정 못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역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그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요. 그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오히려. 그렇죠. 네.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강단 사학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사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일단은 동북고대 민족 역사 편년 총서라는 이 다섯 권이 나왔잖아요. 네. 이 다섯 권에서 뭐 물론 부여 고구려 뭐 발해에 관한 것 지금까지 또 동북공정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역사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것을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처음으로 이제 백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4세기 중엽까지 한강 유역은 중원 왕조의 소유였다. 이제 뭐냐면 백제가 들어가면 한강이 이제 중국 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한강이 중국 땅이었다라는 지금 얘기를 서울에 하는 흐르는 한강. 그렇죠. 그 한강이 네. 중국의 땅이다. 그렇죠. 한강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전라도까지 다 네네. 중국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는 이제 고구려니까 계속 그 뭐 평양이니 한반도 북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반도 남부 그냥 거의 남한 땅까지를 이제 자기네 중국의 어떤 소유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 이런 것이 뭐 학계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대응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죠? 한국은 중국의 역사의 일부이다. 역사의 속국이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걸 듣고서도 아무런 뭐 성명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없을 거다. 그 동북아 역사재단은 우리 세금을 먹고 있다. 맞죠?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한마디로. 네. 세금을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사의 일부였다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한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로는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가야사를 얘기를 하시고 복원을 얘기하시고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작업, 이렇게 명예회복을 위한 그런 작업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궁극의 그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역사회복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관심 분야가 그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회복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 분야는 제아학계입니다. 민족사학계에서 자기들 타겟을 그렇죠. 그쪽에 두고 타겟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을 비난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사학자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닙니다. 야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인 양 차장님, 아 목소리 높아지는데 예. 오늘 원래 근황 토크를 하다가 갑자기 전제 인트로를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열띠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뭐냐면은 지금에서야 오늘의 주제를 밝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겨레 20일 2017년 진짜 고대사 칼럼 비판입니다. 한겨레 20일에서 2017년 올해, 그렇죠. 올해죠. 여기서 진짜 고대사 칼럼이라는 연재를 하게 됩니다. 연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박신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과연 이 칼럼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또는 실증적인 내용인지 그래서 이것이 진짜 역사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해왔던 사이비 역사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인지 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한번 요새 유행하는 언어가 있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이 네. 이 칼럼들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짜증이 날라서. 아,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면은 이게 네네. 팩트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네네. 많더라고요. 우리는 네. 우리말로 사실 검증. 아, 좋습니다. 사실 검증. 사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이 정말로 한겨레 20일인지 한걸레 20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칼럼들이 이제 7번에 걸쳐서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보면요. 하나는 첫 번째 임나일본부설, 또 두 번째 광개토태양비, 그다음에 낙랑군, 그리고 가짜 프레임, 또 국뽕 얘기도 하고 역사학계가 친일인가? 또 민족사관이 아니라 반공냉전사관이다 해가지고 7개 칼럼을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사학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죠. 아이돌. 역사학계 아이돌. 그렇죠. 네. 네. 그런가요? 역사학계 아이돌. 아이 돌. 돌. 아이면서 네. 돌이다. 아이 엠 돌에 M이 빠졌네요. 그렇군요. 예. 7월 26일자부터 해서 9월 6일까지 7번에 걸쳐서 칼럼을 썼는데요. 사실 이 칼럼이 이제 7월 26일에 시작되게 된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이 첫 번째 네. 칼럼에 그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칼럼을 보면 첫 부분에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언급했다. 6월 네. 1일 날. 6월 1일 날 그때 이제 아시죠? 가야사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국정 과제로서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걸 뭐 아시니까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6월 6일 날 이때 이제 도종환 후보자가 이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역사학계는 별거 아닌데 아니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발칵 뒤집어졌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도종환 후보자께서 일본이 임나일본부에서 임나를 가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일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 주장을 쓴 국내 역사학자들이 논문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야사에서 일본 쪽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국내 학자들이 있어서 쟁점이 생겼다라고 네. 해서 임나일본부설 이런 걸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가야는 임나다. 임나일본부설을 추정하던 학자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학계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학계가 깜짝 놀라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야사 얘기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 도종환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면서 위기를 느낀 거죠. 위기를 느꼈죠. 네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6월 14일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막 그 하일식 교수를 비롯한 네네. 그 고대사학회에서 막 네네. 성명서를 막 네네. 발표를 하고
이렇게 정작 나타나지는 않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 한겨레 20일에서 뭘 했냐면은 6월 26일에 결국에는 단군을 표지로 한 맞나요? 네. 맞죠. 네네. 단군 왕검을 표지로 한 그게 아마 어천절일 거예요. 그 표지로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이비 역사의 네. 역습이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사이비 역사다. 그러면은 그 표지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네. 사이비고 도정환 그렇죠. 문체부 장관도 사이비다. 단군을 이야기하는 사람 사이비 역사다. 뭐 이런 얘기죠.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비다라기보다는 사이비에 세뇌된 경도된 아, 네, 네, 네. 경도된 네, 사람이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건데. 결국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대중국 대일본을 상대로 역사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밥줄과 연결 네. 연결된 네. 거에 대한 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뭔가 비난하는 소리를 막 해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난 몇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나왔었지만은 정작 그 큰 소리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뭐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였다 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세력들이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더니 막 문재인 대통령이나 적폐청산하겠다고 문체부 장관이나 이렇게 하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적폐청산이라고 역사학계의 적폐청산이라고 안 하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네. 우리가 흔히 뭐 도둑이 재활절이다고. 네. 아니 이거 할 정신이 있으면 이 시간에 중국이 백제를 자기네 땅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이런데 자기 자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사학계나 역사학계를 비난하는 어떤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이 소속이 어딘지, 일본의 학자들인지, 중국의 학자들인지, 국적이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게 그 반박 성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잡지에서 6월 25일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 반박이 있잖아요. 네. 민족사학계에서 네. 뭐 이덕일 소장을 비롯한 반박이 있으니까 약간 이 편집장이 있어요. 길윤형이라고 지난번에 한결의 20일. 예, 한결의 20일 편집장이 있는데 윤형입니까? 예, 길윤형 편집장이 그 사람이 직접 쓴 것도 있어요. 뭐 국뽕 뭐 네네. 국뽕 사면대냐 네네. 뭐 이런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가까지도 그런 어떤 역사를 왜곡시키는 어떤 사이비 역사의 대열에 합류한 양 그런 글들을 썼어요. 직접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반발을 받으니까 약간 당황한 나머지 거기에서 뭔가 다시 반격을 가야 되겠다. 네. 이게 똥꼬집이 있어요. 좀 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젊은 이 그 주류 사학계에 있는 젊은 사학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 그들을 전문가로 모셔가지고 칼럼을 쓰게 공간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예. 어떤 분은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해놨더니 어떤 분은 무서운 아이들은 가소로운 아이들, 네. 아이들. 네,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가소로운 아이들도 괜찮네. 네. 저는 이제 이기백의 아이들. 이러면 어떨까? 아, 이기백의 아이들. 예, 이기백 교수의 말을 굉장히 잘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옆에 끼어드는 하나씩 잊어버렸다. 뭘 얘기하는 거야? 언제든 끼어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든. 자연스럽게 대화해야지. 왜 심질리면 안 돼요. 왜 그래야. 요새 내가 심해 현상이 얼마나 심하네. 그럼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좀 이렇게. 아 그래서 이 글을 첫 번째 이제 위가야라는 이제 이 사람이 강사죠? 성균관대 예, 성균관대 강사로 예. 있잖아요. 근데, 37살. 예. 근데 이 사람 쓴 글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역사학자들은 굴절된 일본 서기에서 역사적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있어요. 박씨님 알려주신 일본서기. 예. 네, 네. 그래서 이 일본서기에는 그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라도 동부의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이런 사로 비판을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사이비 역사가라고 하는 거죠. 제아사학계에서는 이런 과정 이해가 전무하다 하는데 자, 일본서기가 어떤 책인지 저번에 얘기를 했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본석이라는 어떤 책입니까? 약간의 관리가 뭐 일단은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거에서 더불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일본석에 관해서 그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이 젊은 역사학자에서 이제 쓴 거예요. 네네. 거의 중간에 부록처럼 이렇게 박스로 나와 있는데 일본석이가 지닌 최고의 매력은 내용의 사실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내용의 사실성이 높다. 내용의 사실성이 아, 높다는 점에 있다. 아주 객관적이고 네, 뭐 사실적이다. 별표 쳐놨잖아요 네네네. 여기에다가 하하하 네. 이렇게. 그건 누구의 얘기예요? 네. 그것도. 이거요? 네. 젊은 사학도들. 아니, 그 대표 내용. 아이돌.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건 편집부에 쓴 걸 거예요. 중간 네. 박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네네네네.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네.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요. 사실성이 높다. 그 일본석에 대해서 최재석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일본석이는 먼저 석이 이제 720년에 만들어졌는데 720년? 예, 네. 그랬다고 하죠. 물론 네. 문본이 아니라 필사본들이 후에 대해 전해진 거죠. 네. 문본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귀신이 왕이 된 귀신 7대 시대와 사람이 왕이 된 진무 때부터 지토까지 40대의 합계 47대 약 1800년에 걸친 기록이다. 그리고 이 가장 뒷부분인 약 100년 정도의 기록은 사실에 가까우나 나머지 1500에서 1600년간의 기록은 조작된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자체는 그 저자의 이름도 서문도 발문도 없는 책이다. 그러면서 저자와 출처를 밝히는 그 동양사회의 일반적인 역사서 서술 방식과는 동떨어진 책이다라고 아까 그 저 박신님이 말씀하신 그 그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주류 네. 식민 매국사학계에서는 매국사학계의 그 아이돌들은 사실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우리 지금 양 차장님은 어떤 아까 최재석. 교수님 예, 최재석 교수님 네 예, 교수님. 최재석 교수님은 네. 일반적으로 기록해온 그런 어떤 포맷과도 다르다. 저자도 없다. 역사서를 네.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은 책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 역사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실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일본석이가 사실성이 그렇게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리얼러티. 아, 리얼러티. 리얼러티가 네. 높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살다 살다 내가 지금까지 일본 서기 관련 글들을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아, 네. 내가 일본 서기가 사실성이 뛰어난 얘기는 참 진짜 듣보잡이네. 네. 아니 진짜 이걸 얘기하다가 그 뭐 사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네. 조금 이해를 뭐 갑자기 저기 쓰다 썩기친가 누구의 말이 기억나네. 이게 일본 서기의 이제 황국사관 때문에 그거를 한편은 부정하면서도 한편은 그것 때문에 인정하거든요. 이제 그런 주장하고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네네네. 이게. 네. 그 일본 학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그 오타 아키라의 저서 중에서는 일본 서기의 기년과 세계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거는 최재석 교수님이 쓰신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일본 고대의 기년은 실제보다 2주갑 120년 인상되어 있다. 이건 일본 학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고대 초기 역대 천황의 제의 연수에 관해서 일본의 고대 두 대 사서인 일본서기와 고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일본 고대 초기 역대 천황의 장기간 제의 연수는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일본 고대 초기 역대 천황의 장수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쓰다소키치도 일본서기는 백제 기록을 취하였고 크나큰 조작이나 윤색이 가해졌고 일본의 권위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화적, 설화적으로 쓰인 것이고 그럼 일부 이만희 시류는요. 자, 연대가 잘못되었고 120년이 역사가 인상되었고 그리고 그 일본의 고전에 내려오는 어떤 전설과 백제 신라의 기록을 가지고 편찬하였고 결락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 이만희 시류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그 주범 중에 주범이
일본 서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네. 학자들이 스다소키치 이만인 시류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를 합니다. 아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어떻게 옹호하는지 참 재밌어요. 자 착오도 있고 연대의 잘못도 있지만 자 세상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틀린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물론 허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도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리고 과실은 허위가 아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뭐 고 기르고 충실하고 풍부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책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고대 역사를 알 수 있는 이 일본 서기를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네. 사실은 뭐 지금은 일본 서기 빠가 돼 있지 않나 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한성백제 그 박물관 홈페이지도 가보면 일본 서기 공부 뭐 공부 모임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있었고 일본 서기를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서들의 사료 가치는 완전 떨어뜨리면서 가치가 적다는 일방적으로 믿을 네. 수가 없다는 뭐 삼국사기 뭐 불신론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불신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본 서기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간 왜곡될 뭐가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식의 보통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도 미안한데, 어? 네가 더 그래. 니도 그랬잖아. 이런 거.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약간 뭐 왜곡의 소지도 있고 조금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뭐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환단곡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얘기하세요. 우리 환단곡이 얘기하죠. 네, 아니, 우린 열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만약에 일본석에 대입하면 딱 맞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네.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죠. 환단고기가 일본석에 비해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석에는 오히려 더 굉장히 고대사가 더 황당무관한 게 많거든요. 연대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에 비해서 환단고기는 오히려 어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매칭이 되고 잘 맞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럼요. 네, 우리는 120년 이런 거 없잖아. 그 120년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그 120년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찾기 어렵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한겨레 20일에 나왔던 그 기사 시리즈에 대한 칼럼 비판을 그렇죠. 시작했는데 들어가려고 했다가 네, 했는데 칼럼 들어간 거야. 칼럼 같이 안에 일본석의 들어갔는데 예. 우리가 전부 다 너무 흥분했는데 네네. 자 일단은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참 피가 끓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약간 릴렉스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얘기했던 임나 일본부설 추종학자는 일본에도 없다라고 하는 위가야 성균관대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교수 뭐 강사 예. 네, 이 양반의 칼럼에 대해서 우선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짚어보죠. 일단 전체적으로 7개 칼럼에 대해서 뭐 소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이 7개 칼럼의 제목을 잘 보시면은 이 제목에 모든 이 사람들의 지향점, 목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임나 일본부 추종 학자는 일본에 없다. 네. 일본에도 없다. 네. 우리도 없고 거기도 없다. 네네. 그냥 일본 학자 추종 학자는 없는데 임나 일본부 설만 있는 거예요. 네네. 어쨌거나 두 번째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광개토 대항비 이거는 이제 안정준 씨인데요. 쭉 보시면은 내용을 보면 내용이 그 제목에 그 내용의 어떤 목적을 다 담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제목 검증을 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칼럼들이 그 칼럼이 쓰여지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경희대 한국 고대사 고고학 연구소 커뮤니티에 가 보면은 그 자료실에 쭉 올라오죠. 예, 아, 뭐 한 리스트업이 됐네요. 3일 4일이 지나면서 그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 이제 한국 고대사 고고학 연구소에서 뭐 이제 사이비 역사 이런 거에 대해 발표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 발표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 이렇게 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4개가 올라왔고 3개가 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잘 보니까 3개는 조금 제목상에 국뽕 들어가 있고 네, 네. 우리 역사학계가 친일로 보이나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리기 좀 껄끄럽지 않나 네, 제목이. 네. 그래서 아마 안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거나 이거 아 이렇게 다 서로 연결되어 네. 있는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까 그 한겨레 21 이 칼럼에 대한 편집장이 길윤형이라고 하셨죠? 길윤형? 형은 아니고 브라더는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 고대사 고고학 연구소 제가 안타까운 게 이 경희대라든지 성균관대 제가 굉장히 참 호감 있는 학교인데 왜 이런 짓을 할까 굉장히 안타깝지만 경희대 굉장히 네. 거치 아름다운 학교고 그리고 그런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흥무관학교 아, 에서 네네. 이렇게 그게 전신이 네. 신흥무관학교잖아요. 아,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다. 경희대가 지금 이 사이비 역사로 매도하는 데에 어떤 중심에 있지 않나.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역사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네요. 역사적으로 네. 아, 어? 경희대 출신이에요? 네. 양박이 또 우리 네. 또 양박이 또 경희대 서울대 출신이네. 제가 경희대를 사실 1차 지원했는데 제가, 떨어졌어 옛날에. 제가 모교라서 네. 모교라서 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네. 제가 신흥무관학교가 전신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학교에서는 신흥무관학교가 전신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안 알려요? 예, 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또 뭔가가 있네. 우리나라 강단 역사학계 고대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이미 매국사 식민사학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일부 이제 그 민족사학 맥을 이으려고 하는 소장파들 그 사람들은 주류 사학 자리 잡은 사람들한테는 눈엣가시처럼 그런 상태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들 영역권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거든요. 뭐 왜?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 네. 이제 뭐 이 끝쳤지만은 지금 이게 한겨레 21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민족사학을 매도하는 글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 국뽕은 통한다 이런 제목이 이게 메이저 언론으로서 이게 할 지정할 제목이냐고 아유. 이게 아니 그 편집장이 그 칼럼이 국뽕 이런 거 써요. 참 편집장 이제, 마인드가 있는데 수준이 이게 아유. 완전 저지하는 거거든요. 조금 좀 이제 2등급이지 그냥. 그렇지 뭐 B급이라 하더라도 아니, 내가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 참 애정이 아니, 있는 언론사로서도 참 안타깝다는 거지. 제가 이제 예전에 동아리 생활을 할 때 대학교에 한겨레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저 신문 좀 내달라. 구독해달라고? 구독해달라. 어떻게 그런 동아리가 우리 신문 한겨레 아니냐? 아. 민족 아니냐? 아. 한민족 아니냐? 네네네. 그러면서 구독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완전 민족과 완전 그 유리돼 있는 지금 한겨레라는 이름 자체를 쓰면 안 돼 이 사람들은. 한민족의 그러니까. 역사를 찾는 동아리였나 보네요 당시. 예, 그렇죠. 반민족 언론이거든 이게 한겨레 21이 이게. 그리고 이 언론이라면은 중도를 지켜야 되는 게 언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네. 이런 만약에 국뽕 만약에 이런 제목을 칭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국뽕을 반대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이드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어? 뭐 얼핏 얘기 들으니까 누구죠? 이덕희 소장님이 반론을 펴려고 했더니 거부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또 뭐 이런 언론에 쓰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그렇지. 기회를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7번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한 7번은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네, 균등하게 줘야죠. 네, 그럼요. 이거 보니까 글들에서 쇼비니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쇼비니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네. 찾아봤잖아. 맹목적 민족주의였던가 뭐 사전상에 그거는 그렇더라고. 쇼비니즘 우리가 지난번에 녹음할 때도 그게 나와가지고 내가 찾아봤는데 매번 얘기하는 게 쇼비니즘이야. 쇼비니즘. 쇼비니즘은 이제 극단적 국수주의라고 해서 프랑스 연출가였던 코냐르가 지은 소교에서 나폴레옹 휴하에 있던 장수 니콜라 쇼뱅의 이름에 따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쇼뱅이 니콜라 쇼뱅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애국심을 발휘했는데요. 아. 그걸 따서 그 이후로 쇼뱅 이름을 따서 쇼비니즘이다라고 해서 극단적 애국주의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야. 쇼 비즈니스인 줄 알았죠. 오늘 양차생 잘 모셨네. 오늘 제이님 있었으면 이런 얘기 못 들었거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주류 사회에서 아니면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 하는 얘기가 이제 민족주의를 너무 뭐라 지역시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이 매국사학하고 이 진보라고 하는 한결에 이 사람들 왜 거기 손을 잡았냐? 결국은 그 코드가 맞아떨어진 거죠. 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진보라는 사람 특히 이제 그 일부 진보 물론 이제 진보가 다 저기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특히 일부는 그 민족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민족이라는 개념을 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네. 그리고 꼭 이런 역사학계 어떤 그런 메인 테마 이슈들을 반세계화적인, 반지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뭐 오래됐어, 뭐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전 세계가 다 하나의 인류인데, 왜 우리나라 민족만 그렇게 띄우냐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죠. 근데 이제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적으로 국제적이냐, 의식이 국제적이냐, 그렇지도 않고, 네네, 오히려 더 형편없는 그 네. 룸펜인 경우가 많고, 네네. 의식이. 네. 그리고 이제 이 주류사학,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민족을 자꾸 이제 그 까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식민사학이라는 것을 계속 욕을 먹다 보니까 그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는 그 용어를 갖다 이게 제약시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약시 네. 여겨버리면은 자기들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네, 네.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좀 진도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평생 나가도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일단은 네. 우리가 전에도 했지만 책 제목 이 칼럼 제목이 임나일본부설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라고 네. 했는데 정말 일본에도 네. 없느냐?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없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곱 개를 네. 다 하자면 한 일곱 시간은 걸리겠네. 네. 이렇게 하다가 네. 편당 한 시간.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주세요. 네, 네. 중요한 것만.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 22일 2017년 진짜 고대사 칼럼 1편의 제목이 뭐냐? 임나 일본부설 추종학자는 일본에도 없다라는 제목의 위가야 씨의 칼럼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임나 일본부설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임나 일본부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세기 중엽 네, 왜 일본이 가야 지역을 정벌해? 일단은 한반도 남부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지역을 정벌해서 임나 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약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뭐 주장. 이거는 뭐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임나 일본부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0세기 초반에 이제 일본의 어용 학자들이 있어요. 가야는 임나다. 라는 등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메이지 시대라고 하는데 이 메이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보면 우리가 전에 다뤘던 나가미치오. 나가미치오하고 네. 뭐 그 외에도 쓰다 소키치, 이마니시류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일본 관변 학자들이 있고요. 그런 학자들이 전부 임나 일본부를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이들의 연구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후에 이제 1949년이죠. 1949년 스에마스 야스카즈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써요. 그 책으로 종합 정리가 되었다. 이 그 임나 일본부가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임나 일본부 학설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스에마스 야스카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위가야가 얘기하기를 뭐 그렇죠. 이 칼럼이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스에마스의 학설은 비판을 받고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폐기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부활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덕일 소장과 소송을 했었던 김영구 교수, 뭐 김영구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이마스의 학설을 추종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런 교수죠. 한마디로 네. 임나 일본부설은 200년간 우리나라 남부 지역을 왜 일본이 지배를 했다라는 설인데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그 역사적 논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주류사학계들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맞다라고 주장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임나일본부설은 겉으로는 없다,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 첫 번째 가야는 임나다라는 등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학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알아봐라 그러면은 가야사는 결국 일본 나라였어요.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건가요? 일본 나라라고는 안 하죠.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네, 겉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외에서 그 이제 거의 지배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아니 저는 이 임나일본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진 학설이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없겠지라 생각했는데. 이 책들을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많이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임나일본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신공 황후가 4세기 후반에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무력도 한 번 안 쓰고 이렇게 삼국을 이렇게 무릎 꿇렸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본서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설이 완전히 무효가 되려면 그 시 왔을 때,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굉장히 강력한 대국으로서 있다면 일본의 그런 주장 자체는 성립할 근거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신공 황후는 그 당시에 뭐냐면 일본에서는 철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야부터 해가지고 철기 생산이 많은 나라였는데 일본은 철기 자체가 자체 생산하는 것 자체가 600년 이후라고 보거든요. 석유 600년 이후. 쉽게 말하면 철기라고 하는 무기 자체가 자체 생산이 안 되는 수입을 받았던 그런 나라가 4세기에 약 300년경에 후반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력을 안 쓰고 삼국을 무릎 꿇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삼국이 건재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삼국의 나라 국가의 건립 시기를 굉장히 늦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실론이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실론과 임나일본부는 거의 이제 같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일곱 번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어는 안 쓰고 있다. 아니죠. 예. 삼국사기 그 초기 기록 이론 자체를 불신론이라는 게 없다. 아. 우리는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 거의 이제 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번에 동북아 역사지도 회의할 때 임기한 교수가 얘기를 했죠. 우리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의 초기를 거의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삼국의 왕들이 초기 국가를 건국했던 그 건국자가 아니에요. 건국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신라는 내무랑, 네네네. 내무랑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죠. 네네. 거의 4세기.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요. 4세기나 네. 돼서야. 뭐 이제 초대 왕이 안 나타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고구려 하면은 주몽이 아니라 태조왕을 6대 태조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네. 백제 하면은 이제 고위왕을 얘기하고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네. 중앙 집권화된 국가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것이 국가다운 국가라는 거예요. 중앙 집권화가 된 시간대를 언제로 얘기하냐? 불교의 도입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나온 시기를 3, 4세기로 봐요. 네. 그러면 중앙 집권화되기 이전에는 국가와 같은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되기 이전에서는 신공 황후가 와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네. 우리나라 사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학계에서는 교과서에서 네. 그리고 학계에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이 칼럼에 대해서 이 칼럼에서 얘기하기를 위가야 씨는 이덕일의 오독이 낳은 오해라는 이 주제를 갖고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덕일 소장이 우리 안에 식민사관에서 얘기했던 뭐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그런데 임나 일본부는 야마토 정권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지배했다. 백제를 지배한 것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주장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덕일 소장이 오독 잘못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까지 네. 가려면은 네. 앞에 사연이 좀 긴데 네, 네. 그 결국에는 앞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세이마스라는 사람의 학설이 임나 일본 부설인데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해방 이후에 1949년에 이 책을 짓는 것은 뭐냐면 일본이 지금은 망했지만 앞으로 다시 임나가 가야고 한반도 남부 땅이기 때문에 다시 점령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갖고 있었던 네, 네. 그런 책이 임나 흥방사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다시 임나 일본부설이 이제 나왔겠죠. 근데 1963년에 누가 나오냐면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경성제국대학에서 세마스가 경성제국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던 시절에 제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사람이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내 분국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아니 그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본 열도 내에 그 삼한이 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일본석에는 얘기하는 것이다. 네네. 이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으로서 이제 일본 역사 학자들이 이제 좀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주장 자체가 허무 맹랑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서기를 네네.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네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그 뒤에 나왔던 이제 김형구 교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김석형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터무니없고 세마스의 것도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김형구 교수는 세마스의 학설, 세마스가 얘기했던 그 지리 위치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그 세마스의 어떤 지도 그리고 위치 비정 그래 그렇죠. 아. 두 가지를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임나 일본부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김영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덕일 소장이 끄집어낸 거죠. 그 책에서 이 김영구 교수가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면은 이 3단 논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네. 그런데 그 임나 일본부를 지배하는 것은 야마토가 아니라 백제다. 네. 라고 했죠. 그러면 백제가 지배한 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백제를 지배한 건 야마토 정권이다. 라고 하는. 일본의 야마토 예. 정권이다. 이것을 김영구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걸 이덕일 소장이 네. 얘기를 했죠. 책의 서술을 통해서. 네. 맞습니까? 김영구는 이제 숨기고 싶었나 봐요. 몰래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들킨 것 같습니다. 이덕일 소장에 의해서 들키게 되면서 이제 뒤늦게 발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위가야 씨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 책을 보니까 뭐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영구의 책은 이제 임나 일본부는 허구인가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백제와 이 야마토 정권의 교류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 교류를 보면은 뭐 야마토 정권은 15회에 걸쳐서 백제에 사자를 파견하거나 군사 원조를 제공했는데 백제는 24회에 걸쳐서 선진 문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사자를 파견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그 야마토 정권의 어떤 백제가 식민지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 어디에도 백제와 일본의 상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없다. 없다. 어딜 찾아봐 네. 있느냐. 네. 지금 이것은 이제 오독을 한 것이다. 이덕일 네, 소장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네. 네. 실제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김영구 씨는 이게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영구 씨 논문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540년 훈명 원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조공사를 바쳤다.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네네. 조공을 바쳤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조공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바치러 간 사신을 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 재판에서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그 하고 있는 판사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덕일 소장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로 한 건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영구 씨가 백제 지진원 등을 야마토 외 왕의 시녀처럼 묘사하고 심지어 불태워 죽여도 백제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상 백제가 야마토의 속국 식민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게 뭐냐면 판사가 하는 말이 네, 백제 왕이 있어요. 왕이 이제 진지왕인가? 이 그 왕이 있는데 백제 왕이 누이 동생을 보내요. 일본에 보내요. 네. 그리고 백제의 왕이 예. 자기 여동생을 그리고 백제가 네. 또 왕녀들을 보내요. 뭐 적계여랑 지진원이라고 하는 왕녀들을 일본에 보내는데 이것을 이제 김영구 씨는 뭐라고 얘기냐면 일본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김영구 씨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은 일본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본 천황이라고 기술을 천황.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의식 세계를 알겠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네. 근데 이 백제에서 보낸 왕녀 지진원을 야마토의 외왕이 불태워버려. 아하. 불태워 죽여버려요. 네네. 뭐 누구하고 이렇게 통했다 뭐 이런 네. 걸 해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왕녀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백제가 그러니까. 불태웠다? 어. 야, 이거 전쟁 나겠죠. 전쟁 나죠. 전쟁 날 상황이에요. 근데 백제가 뭐냐면은 항의를 하지 않았다. 항의를 하지 않고 왕녀 대신에 뭐 개로왕의 동생 곤지를 필두로 해서 의다랑 만화군 사하군 등의 백제 왕족들을 또 보냈다. 또 보내요. 불태워 죽였는데. 네. 이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전쟁이 나야 정상인데 네. 전쟁이 안 나고. 네. 아 죄송합니다. 굽신 우리가 더 또 다른 분들을 더 보내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 이거는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적혀 있는 게 삼국사기에 들어 있으면 적혀 있으면 몰라. 일본 서기에만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본서기라는 책. 네네. 근데 믿을성 믿을 수 있는 일본 삼국사기는 안 믿고 삼국사기는 거짓말이라 하고 일본 서기를 보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일본 빠네. 일본 빠. 이 내용이 김영구 씨가 백제 지진원 등을 야마토 외 왕의 시녀처럼 묘사하고 심지어 불태워 죽여도 백제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상 백제가 야마토 외의 속국 식민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재판부의 판결문이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임나는 가야이고 그리고 그 임나 가야는 백제가 통치를 했는데 그 백제를 야마토 정권이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3단 논법을 어떻게 됩니까? 야마토가 실제로 임나를 그 한반도 남부를 경영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네. 이 판사들도 굉장히 어렵겠네. 그래서 몇 년 갔고 그다음에 재판을 할 때 보면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이쪽에서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우리가 얘기한 PPT를 한단 네네네. 말이에요. PPT로 준비를 해서 30분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쪽의 주장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듣고 저쪽도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역사적인 이슈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뭐 역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소송을 했으니까. 이덕일 소장을 보고 그때 뭐라고 했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나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걸 가지고 재판부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당신들은 결국 백제가 외국의 속국이고 식민지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재판부가 봐서도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영구 씨는 자기의 속마음이 딱 이 들키고 나니까 네. 그거를 반박할 논리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그 법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학자라면 학자답게 뭐 기고를 쓰든지 논문을 쓰든지 반박할 책을 쓰든지 해서 그렇죠. 학술적으로 예, 따져야 되겠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김영구 교수도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아, 책을 쓰고 있어요? 이덕일 아. 소장을 비판하는 책을 쓰고 있다는 안티 이덕일? 예, 네. 그런 소식이 이제 아, 들리고 그렇군요. 있어요. 소식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아니, 백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하네요.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국이었다. 네. 일본에서 국이었다. 백제는 굉장히 순환 시대를 맞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자, 네. 뭐냐면 결론적으로 네. 결론을 한번 내보죠. 이덕일의 오독이 아니라 네. 위가야의 오독이다. 아하. 위가야가 지금 이걸 이해 못해?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해 논리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자들이 항상 그 계급을 물고 그 달려드는 게 뭐냐? 환동군의 위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일본서의 고사기는 위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 김영구 씨는 삼국사기를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아, 그랬죠. 네. 네. 모른다고 했죠. 네, 지난번 시간에 네네. 우리가 네. 얘기 나눴습니다. 자기는 삼국사기 뭐. 네. 아, 그래도 좀 아는데 모른다고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거를 삼은 게 뭐예요? 일본서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일본서기는 위서를 가지고 이 사람 논문을 썼어요. 그 사실로 여기고 네. 그러면은 이 사람 논문은 위작이죠. 위작이 아니라 아. 위작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회비 역사학자가 되는 거죠. 그죠? 네네 네. 맞죠. 이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비 역사학자가 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네. 내로남불. 들어봤죠.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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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내로남불. 아, 불륜. 아, 아. 남이 하면 불륜. 네. 근데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네요. 위가야 젊은 역사학자 모임 연구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네요.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가야 연구를 좀 잘하시는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 자체가. 네. 근데 전혀 가야 인견이 네. 없어요. 오히려 일본 서기를 옹호하고 있네요. 네, 아쉽긴 합니다. 뭐. 아니, 근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문서에 대한 신뢰도랄까? 일본 서기에 대한 친밀도의 한 10분의 1만 환난고에 가졌어도 너무나 위대한 연구 업적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이 자금을 어디서 받았느냐. 아. 그걸 김영구 교수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이런 것을 배울 때 일본에 가서 배웠잖아요. 아. 또 일본 문부성의 장학금을 받았기 그래.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자신의 어떤 일본에 대한 강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이 준다. 한 이게 뭐 당연히 저기 장학금 하면 거기다가 뭐 집도 주고 뭐 200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받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쓸 수 있겠느냐? 아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확하진 네. 않지만 네.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종환 의원이 아 일본 쪽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국내 학자들이 있다. 일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그걸 주장을 쓰는 국내 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누가? 얘기를 또 김영구 네, 김영구 교수가 또 언론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이제 아. 좀 찔리나? 이게 팩트 체크네요. 아, 일본 네, 그 그렇죠. 네, 지원을 받고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니까 김영구 씨가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 그렇죠. 아하. 네,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네. 표현이 네. 맞긴 해요. 너무 강한 표현은 아니 근데 뭐 곤란합니다. 일본한테 돈 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유학 갈 수 있죠. 그 정도 가지고 뭐. 근데 네. 그것이 네. 사실은 그러면은 일본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글들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토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학술지 인용세기는 있어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학술지에 얼만큼 많이 인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본서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제가 환단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비교해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일단 일본서기는 총 논문이 497건이 인용이 됐고요. 497? 예예. 예. 네.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철학이라든지 어학 분야도 있으니까 그 외에 한국 고대사 연구에는 17건. 한국 고대사 연구에 일본서기가 네. 17번 이렇게 인용 세균이 된 거예요.
일본 연구에 33건, 일본학 연구에 20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고사기도 249건이더라고요. 동아시아 고대학에 11건, 이렇게 일본 연구에 21건. 이에 비해서 환단고기는 어떨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환단고기는 네. 전체 36건. 전체가? 예. 근데 그 중에서 철학 분야에 있고 다 빼고 역사학 분야를 찾아보면 고조선 단군학에 3건이 나오는데 그 3건 중에 2건이 이제 뇌과학, 뇌교육 대학원이죠. 굉장히 네네. 어떤 환단고기를 좋아하는 네. 또 이렇게 대학원이잖아요. 거기에 2건이고 한 분은 이제 박병섭 이제 이분이 쓴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외에 2건, 한 4건 있는데 그 4건은 전부가 위소론을 위한 환단고기 위소론 반박을 위한 예, 반박을 위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대학원 외에 쓴 건 한 건인 거고요. 나머지 4건 정도는 위소론을 위해 썼지만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대한 위소론 논문이나 학술지는 못 찾았습니다. 정 교수님이 지난번에 정의해 주셨던 적폐사학. 아,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네. 환단고기를 애초부터 외면하고 있다. 양 차장님 지금 뭐 세긴 건수를 보면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애초부터 그냥 그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서기는 네. 보면 진소를 네. 인정하고 쓰는 거예요. 보니까 네. 학계에서는 네. 환단고기는 애를 쓰고 미소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 박창범 교수나 이렇게 천문학 그 하시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삼국사기는 일식을 조사를 해보면은 일식이 뭐 한 70에서 80% 정도 맞다라고 하는데 일본서기를 보면 거의 30%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과학적인 결과 이런 것을 봤어도 일본서기는 거의 이제 믿을 수 없거나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 거기 짜맞춰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옆에 관로로 쳐 있던 리얼리티죠. 네네. 리얼리티가 없다는 거잖아. 네. 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내는 것이 더 이렇게 앞으로 어떤 사실에 가깝다는 네, 거잖아요. 가깝다는 사실. 거죠. 다음 예. 보니까요. 네. 강단사학계는 일본 서기의 1% 진실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있고요. 환단고기의 1%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열심히 하는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역시 네. 핵심을 뭐, 찔렀네. 우리나라 학자라면 네. 당연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정말 존중을 하고 일본 학자들이 일본 서기를 그렇게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설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럴 사람들이 학계에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고 1%의 오류만 찾는 사람들만 질비하다는 현실이 굉장히 암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세마스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조선사 편수의 간사도 했고 경성제대 교수를 했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 1949년에 또 임나흥망사를 썼지만은 해방 이후에 국내를 들락날락했어요. 네. 세에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 교수들과 교류를 했던 얘기죠. 그냥 왔겠냐? 사실은 뭐 자금을 그치. 들고 왔든지 뭘 갖고 와서 또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김용섭 교수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김용섭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는 곳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더니 김월령 교수와 함께 왔어요. 김월령 교수와 함께 와서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세마스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하고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되겠지? 괜찮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강의 또 참관도 하고 하면서 그냥 참관하러 왔겠느냐 이거죠. 참관이 아니라 참견하러 온 거죠. 뭔가 이렇게 여기 개입하고 이 일본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외국의 학생들을 다 친일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게 그 이 지원을 많이 해요. 특히 네. 이제 재정 지원. 네. 아까 그 김용구 교수가 얘기했다고요? 뭐 집도 주고 뭐 돈 뭐 예, 예. 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 교수가 그 유학생을 부른 저기 뭐 면담을 하면은. 뭐 장학금도 지금 뭐 중에게 뭐 어떻게 네가 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 돈이 특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율이 높아가지고 네, 물가가 세죠. 우리가 이제 생활하기 이제 힘들어서 네.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용돈도 주고 뭐 학비도 주고 네. 그럼 집도 주고 상당히 네. 저희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친일 친일본적인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친일 성향의 네. 그 이 인물들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마스 같은 경우도 서울대를 드나들면서 한국 학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그런 영향이 이렇게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김영구 교수도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다. 뭐 확실하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다. 그 다시 돌아온다고 네. 얘기한 총독이 누구죠? 마지막 총독? 아베? 아, 예. 아베 노부유키. 예, 아베 노부유키. 아,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마치 앞으로 언젠가 다시 일본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집요하게. 그들의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그 기본 바탕, 그런 학문의 베이스들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역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암울해지네요. 아, 할 말이 없어지죠. 저도 이제 뭐 역사를 이제 공부했지만 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의 중국의 그 동북공정의 논리를 반박하고 또 바로 세우는 목적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을 세웠더니 독도를 지워버리고 또 거기에 또 옹호해버리고 이런데도 지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아 이런 거를 자기들이 역사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따라오지 않는 후배들이 있다면 그 후배들은 절대로 역사학계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서 키워주질 않고 예. 뭐 밟아버리니까 예. 제가 아는 네. 교수님들도 네. 몇 분 계시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봐도 그분들 얘기가 그 강단사학의 주류 주장을 벗어나면 더 이상 이렇게 학계에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 있는 그 사람들이 사학과를 지원해서 우리 고대사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들어가요. 네. 사학과에.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다 좌절을 해버려요. 네. 왜냐하면 그 뜻을 맞출 수 있는 교수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학문의 길을, 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공을 그냥 그 조선시대니 고려시대니 엉뚱한 걸로 네. 해서 학위를 따가지고 아. 이 그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상고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저 위가야 뭐라 그래야 되나? 연구자? 연구자라고 그랬으니까 뭐 위가야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 전공자가 아닌데 왜 역사를 논하냐 항상 이런 얘기들로 비전공자다 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학에 대한 정밀한 논쟁 자체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부정시하고 죄악시하고 그것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 사이비라는 단어로 역사학을 매도하는 자기들만의 아, 이렇게 성을 쌓아서 네. 그 성으로 근접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네. 철저하게 네.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마무리를 해서 위가야 씨에게 한마디 하고 이제 위가야 씨에게 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위가야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결론을 호도하고 네. 또 왜곡하는 관심법은 학문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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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사실 똑같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항소심 판결문 이덕일 소장 항소심 판결문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항소심 지영란 재판장은 상대방 국가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족들을 파견하고 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하거나 보복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족들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역사학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보면 야, 이거 상식적인 사람이네. 네. 네. 일반인으로서도 이거는 의구심이 간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봐도 아 이거 백제가 속국이구나, 이거 네, 완전 네. 식민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식적인 걸 이것이 재판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네. 하나였다. 네. 일화였죠 이거는.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뭐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책에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교류에서 그 부분만 하나 딱 따와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덕일이 오독했다. 그러면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덕일 소장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아요. 그걸 노린 거지 사실 칼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결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호도하고 있고 학문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칼럼을 쓴 거다. 결론은 뭐냐면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임나일본부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 한국에 있다. 있다. 네. 많다. 그것이 위가야다? 위가야는 그거에 동조하고 있다. 아, 동조자다. 네. 네. 부역자다. 옹호자다.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 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시발라 먹어. 저는 근데 이 칼럼에서 그 아까 이제 계속 언급됐던 내용인데 백제와의 교류를 살펴보면 왕복 39회에 걸쳐라고 시작되는 이 인용문은 저는 굉장히 생뚱맞아요. 사실 이 인용문이 이 이덕일 소장을 비판할 수 있는 인용문도 아니에요. 사실 이 내용 어디에도 백제와 일본의 상하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이 코멘트 자체가 사실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네,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어? 상하관계를 짐작하는 부분이 없죠. 없는 것만 갖다 놓고서는 그러니까 약간 없어. 있어. 약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상한 걸 갖다 놓고 야마토가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는 거야. 네? 철기도 네네. 없는 거기가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야마토가 백제에 뭐 군사 원조를 제공했으니까 약간은 힘이 있는 듯 보이죠. 네? 뭐 그런 건 있어. 근데 여기에는 진짜 그 상하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죠. 없는 걸 갖다 놨어. 없는 걸 갖다 놨어. 없는 걸 갖다 놨어.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많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 우리가 저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이제 그 군대를 파견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강력한 그 저걸로도 이 자기들 군인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네네. 자기들 군인 들 죽이려고 우리한테 이제 군대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열악하죠. 그때 우리가 하는 거는 몸빵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죠. 몸은 네. 가서 걔네들 무기를 얻어오는 거잖아요. 네. 뭐 이거 만약에 이제 이 말이 그 뭐 일본 속의 말이 저거라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네,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네. 철기도 뭐 생산이 안 돼. 그렇죠? 그 철기가 필요하고 모든 그 이 선진 문물이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대줄 테니까 나머지 그 무기는 당신들 백제에서 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제공한 대가로 우리에게 이 선진 물품을 많이 갖다 주세요. 네네네. 그게 되게 정상이죠. 따지고 네, 보면. 그럼요. 네. 다음 거 넘어가시죠. 다음 거 넘어가시죠. 아 정말. 알겠습니다. 자 1편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한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위가야. 자, 참 이 양반 참. 제가 성균관대 참 좋아하는데 이 양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자신의 주장이 진실 또는 사실 또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공개적인 토론도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겨레 21은 이 내용이 사이비 역사학에 대한 반대 그릴 진짜 고대사라고 1편으로 실어줬습니다. 얘가 더 문제죠. 한겨레 21. 뭐 가짜 뉴스죠. 네.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의 네. 허위 기사.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편집장의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대 논리는 전혀 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편집장 네. 위에 그 상관은 여기에 관여를 못 하나요? 그 편집장 위에 누가 있죠? 아는 게 없나 봐요. 데스크, 있나? 데스크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데스크라는 게 편집장일 것도 같은데 뭐 저는 뭐 언론학계는 잘 모르니까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 봐서는 네. 내내 뭐 윗사람들이나 뭐 네. 다 한통속 같아요. 네. 밀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네. 강단학계. 알겠습니다. 자
1편 하나만 해서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자 6편 더 남았습니다. 네. 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쉬었다 가죠. 쉽시다. 네.